안녕하세요. 정부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점점 늘어나는 중국의 폐쇄 도시 우한을 시작으로 황강, 우한에서 682km 떨어진 해안 도시 저장성 윈저우 봉쇄까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볼 것이 지도예요. 지도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볼수 있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한데 여기에 오른쪽 그림, 오른쪽 지도를 보면 우한 그리고 윈저우. 우한은 인구가 1,108만 명이 돼 있고 윈저우는 인구가 925만 명. 이두 개를 합치면 2,000만 명이 지금 넘는 숫자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될거 왼쪽 그림입니다. 여기에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이곳이 우한이죠. 그리고 그 옆에 도시가 황강입니다. 이 황강이 폐쇄가 됐는데 또한 다른 도시 윈저우도 지금 이쪽 지역으로 폐쇄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직선으로 쭉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보면 이 반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도시들. 이렇게. 전부 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항저우도, 난징도 다 위험하다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빠르게 확산이 되죠. 이 빠르게 확산이 되는 우한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빠르게 확산되는 우한 폐렴입니다. 지난 몇주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이 지금 발병이 됐는데, 이것은 중국 전역, 한 곳도 빼지 않은 중국 전역 31개 성과 20개국이 넘는 국가로 지금 퍼져 있는 상태죠. 공식 집계 누적 확인자 수만 거의 2만 5천 명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한 주민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한 주민들은 실제 발병 규모는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한 주민 숫자에 비하면 2만 5천 명은 좀 작은 숫자죠. 벌써 1천만 명이 넘는 우한 주민이 있는데 그중에 2만 5천 명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것에 비해서도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숫자의 우한 주민들, 그리고 후베이성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우한 폐렴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후베이성 이외 지역으로, 위험 지역으로 지금 분류된 곳, 아까도 윈저우성이 폐쇄가 당했죠. 그래서 윈저우성이 포함된 저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위험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광둥성입니다. 이 광둥성이 중요한 위치인데 광둥성을 위험 지역으로 포함을 못 시켜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둥성에는 선전이 있고요. 광저우가 있어요. 동관도 있죠.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냐? 거기에 선전에 화웨이 ZTE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폐쇄를 시키게 되면 굉장한 폐쇄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원지 후베이성에 이어서 동부 지역인 저장성 윈저우시도 봉쇄를 했는데 아까 지도를 보시면 저장성 뒤쪽으로 가면 바다예요. 바다이기 때문에 지금 넘어오지 못하는 것이 바다가 아니었으면 더 뻗어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중국의 북서부 지역은 거의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은 사막 지역이기도 하고 추운 지역이기도 하고 사람이 인구 밀도가 안 높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은 지역, 해안가 주변이나 이런 쪽들도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태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베이성 이외에 처음으로 저장성 윈저우시가 봉쇄가 됐는데요. 우한에서 지금 윈저우까지는 682km 떨어진 곳이죠. 이 윈저우에 후베이성 이외에 처음으로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까지 661명이 우한 폐렴으로 확진을 받아서 후베이성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데 지금 따른 조치입니다. 이중 256명은 윈저우 거주민이고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은 그 나머지가 되겠죠. 거의 대부분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한은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차량의 도시잖아요. 이 차량의 도시인데 우한이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같은 데라 말을 해서 차량의 중심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곳의
지금 망가져가고 있고, 또한 그 반도체 회사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한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국 내에서도 중심지이지만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영향력이 끼쳐진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윈저우 씨가 폐쇄령을 당했는데, 특히 가구당 주민 한 명만 외출을 허용하게 됐거든요. 인구가 829만 명. 이곳에 1일 가구당 주민 한 명만 이틀에 한 번씩,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씩 외출해서 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외출 금지령이 내렸죠. 그러면 이 외출 금지령이 어떤 외출 금지령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치료, 그리고 질병 통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상관없고,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모두 다 이동 금지. 이 규정은 지금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지금 적용이 돼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윈저우시 당국 일부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소 폐쇄입니다. 윈저우시 당국은 2월 1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시내 55개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소 55개 중 46개를 폐쇄하고 9곳만 출입을 허가를 했습니다.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운행 중지. 그리고 발원지 후베이성 도로 봉쇄도로하고 그 옆에 우한시 바로 옆에 있는 황강시까지 외출 금지령을 발동을 시켰습니다. 후베이성 도로 통제 및 검문소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시를 포함해서 후베이성은 도로가 모두 다 통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물자의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지방 도로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막혀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검문소가 설치돼서 차량 운행을 막고 있죠. 또한 후베이성 황강시에도 외출 금지령이 발동이 됐는데, 이게 윈저우성과 비슷한 거예요. 인구 750만, 1일 한 명, 주민 한 명, 이틀에 한 번씩.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병원 치료, 그리고 질병 통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이동을 하고 나머지는 금지. 그러면 지금 발원지 후베이성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우한의 상황입니다. 우한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연이어 하루 40명이 넘는 사망자가 지금 발병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또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한의 장례식 업체들이 물품 지원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반체제 인사 한렌차오는 2월 1일 아침 뉴스 게시판에 중국 장례협회 공지문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공지문이 어떤 거냐라고 보면, 우한의 장례식 업체의 물품 지원 요청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면, 시체 운반 비닐, 고글, 보호복, 소독약, 이런 것들과 관련된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는 요청입니다. 또한 우한시 한커우 화장터 소각로 14기가 풀 가동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풀 가동이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온라인 매체 이니시움 미디어에서는 지난달 26일 우한시에 위치한 한커우 소각로 14기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한시에는 화장터가 한 5곳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곳의 한 곳인 한커우 화장터가 14기가 소각로가 풀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장터는 우한 폐렴이 발병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5일, 그리고 하루에 4시간, 말하자면 일주일에 20시간만 소각로가 가동이 된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일주일 내로 풀로 돌아가고 있다. 말하자면 7배 이상의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한 보건 당국의 공지,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요. 우한 보건당국은 2일 날각 지역 정부가 진단받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 열이 있는 환자, 코로나 환자들과 접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병원과 호텔에 격리하여 치료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바이러스 확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치료하기 위해서 시설을 추가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분석을 해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진행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보고 내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어제보다 그저께보다는 어제 늘어난 환자가 줄어든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 속도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한에 너무 많은 환자, 그리고 이것에 따른 치료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한 네티즌의 글에 의하면 시설 내 환경의 열악함을 토로를 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 격리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환자들의 가족들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독립자 잡지인 차이징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한에 있는 모든 병원에 환자가 꽉차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난달 31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너무 많이 환자가 나오죠. 그래서 의료진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이런 상황을 보면 중국의 독립잡지인 차이징에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한의 한 의사가 병상 병원에서 환자가 꽉차 있고 의료진은 밤낮으로 일해야 하며 우리 상당수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9일 당시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한 의사 10명과 간호사 20명 중 7명이 우한 폐렴 감염자로 진단받은 사실을 전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듯 병원 관계자들도 의사, 간호사들도 이렇게 우한 폐렴에 지금 2차 감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는 것은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한 이 의사는 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용 침상이 600여 개가 있다. 중국 정부 당국은 각 부서에서 매일 3명에서 5명의 환자만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만 허용한다. 진단 키트가 있어야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아니면 우한 폐렴에 걸렸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하루에 3명에서 5명의 환자만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진단 키트를 허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환자 사망자가 생겨 침상이 비워졌을 때만 매우 심각한 환자를 치료받을 차례가 된다라고 하면서 답답해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사람의 숫자가 급속하게 느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매일 필요한 양만큼 진단 키트를 공급을 하고 그만큼 숫자가 늘게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숫자를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발표는 우리가 100% 믿을 수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듯 전 세계가 의심하고 있는 지금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한 상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그림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상외로 너무 빨리 많은 지역으로 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